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신고가 랠리 또 한 상황입니다. 0.51% 상승. 코스닥은요, 장 중반까지 양호하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그룹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이너스권, 돌아선 0.05%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수해준 상황이고요. 기관도 코스피 5,800억 매수해줬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코스피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주요 섹터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폭락이 나왔는데요. 뉴스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델타 변이 방어력 부족 마이너스 4.367% 하락. 국립보건연구원이 항체 치료제 중화 능력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발표 나오면서요, 셀트리온 삼형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가 인수한다라는 소식 보여주면서 이마트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급등한 그런 양상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곧 나오는데요. 미국 제약기업 MSD가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신풍제약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14%. 자, 전기전자 섹터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에 이어서 양호한 흐름이고요. LG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해운, 조선, 그리고 건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폭락했거든요. 그죠? 자, 지켜보다가 뉴스 나오고요. 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 28만원 셀트리온 저항을 넘어야 되는데요. 강력하게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상당히 아쉽고요.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자, 244,000원 여기 저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추세 전환 120일 제외하고 다 돌려낸 상황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간다면 양호해지는 상황에서 실망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6%대 하락.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바 1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0만원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 10만 4천원이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틀 전에 잘 매도해서 그죠? 16% 가까이 수익 사자마자 잘 챙겼고, 눌려주는 거 기다린다 했으니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여기 밑으로 처지면요, 상황을 봐서 재매수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 나오니까 상당히 좀 씁쓸한 기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키로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그룹이 그 하나의 품목에 모든 걸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 봤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온 이 부분 조금 진정되면 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14%대 상승. 한번 치고 올라왔고 숨고르기 하고 다시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죠. 자,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 이제 마지막 저항 하나 남았습니다. 올라타고 조금 눌려주고 하면 밑에 이평선들을 탄탄하게 다 받쳐놓고 이제 10만원권 돌파한다면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요 밑에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온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추세 다 전환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매수에 동참해도 늦지 않다. 자,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요 또 그만한 탄력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이제 돌아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 드렸습니다. 달라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다렸다가 탄탄하게 좀 다져놓고 추가로 하락 더 이상 하지 않고 저점 어느 정도 더 확보되는 거 확인한 이후에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5%대 상승입니다. 자, 조금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적당한 흐름으로 마쳤고요. 자, 신세계도 그와 같이 이베이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 휴젤 인수도 하나 이런 이슈들 부각되면서 인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들 때문에 좀 크게 빠졌는데요. 너무 과하다 그랬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죠. 30만원권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약세 보였던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쪽 조금 약세입니다. 엔터 오늘 하이브 같은 종목은 좀 차익 실현 했어야 되죠. 또 눌려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더 한 번 더 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을 수 있는 또 기회니까요. 그렇게 기다려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도 전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쳐지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뭐 보여드리면서 두산 중목 보여드리면서요. 그죠? 강하게 올랐고 은봉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죠?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관망해라 그랬습니다. 좀 더 쳐질 때까지 적어도 20일 인근까지 더 쳐질 때까지 충분히 지금 따라가지 못했다면 관망하시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초강세 보였던 팬오션. 와우. 최근에 해운 물량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죠? 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운 쪽에 상당히 빅사이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워낙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과연 쉽게 매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퀘스트 마크가 좀 있습니다. HMM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3.49% 상승. 자, 그렇다면 왔다 갔다 조금 숨 고르고 20일 다시 올라탄다면요 추가 상승할지. 야,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쉽게 관심 가지라 말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자, 그리고 효성그룹도 오늘 반등 시도 나옵니다. 효성 다시 상승 추세 전환됐고요.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까? 그죠?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탔고요. 효성화학도 저항 좀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반등 시도. 효성 첨단 소재 추가 상승. 효성 중공업도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올라탔고 눌려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편입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라탔고 눌려주고 추가 상승. 효성 그룹 주들 아직도 모멘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효성 중공업, 풍력 관련, 그리고 건설 관련 모멘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의류주들 신성통상 그리고 신발 화성 엔터프라이즈 상당히 강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신고가 같습니다만 세트리온 삼행제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초강세였는데요. 엔터 쪽은 조금 눌려주고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께 전망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제시했고 일부는 맞았습니다만 오늘 기습적인 뉴스 하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네요. 자, 다음 주 초반 내지는 중반 이내에 추가 하락 멈추고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화살표, 방송 안내,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